준비를 다 마쳤고 향수를 뿌리고 나갈게요. 오늘은 뭘 뿌려줄 거냐면 오늘 오랜만에 우디한 쌈박 뿌릴게요. 오늘의 OOTD. 오늘은 친한 회사 동료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가려고 좀 이렇게 잔잔하게 입어봤어요. 얼마 전에 입었었던 이렇게 팔이 약간 7부? 8부? 정도 되는 회색 니트에 이게 소재가 진짜 부드럽고 좋거든요. 그래서 입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오랜만에 가죽 스커트를 꺼냈는데 제가 작년에 살이 덜 쪘을 때, 안 쪘을 때 입었던 거여가지고 허리가 너무 찡기는 거예요. 도저히 숨이 안 쉬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퍼를 살짝 열고 얘는 이렇게 니트로 가리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거 구찌 로퍼를 신어줬고 액세서리는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OOTD를 찍어보는 것 같네. 그러면 직장 동료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보겠습니다. 패딩 입고 오늘 완전 올블랙이네. 올블랙으로 갑니다. 진짜 예쁘다. 오늘부터 저 건강한 식단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진짜 진짜 최종. 그래서 오늘은 파스타, 샐러드 파스타를 시켰어요. 이제 한 해가 가기 전, 저는 새해부터 하는 거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새해 준비용, 새해에는 건강하게 먹겠다. 너무 맛있어. 10분 만에 빨리 먹고 해야 될 거 내 해야 될 일을 좀 하겠습니다.
것 같아. 차가운데? 아침으로 초바니 먹을 거예요. 초바니 요거트. 그리고 이거. 요 꿀이 있는데, 꿀이 약간 고체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 녹여 먹어야 돼요.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저 오늘 엄청 귀여운 니트 입었거든요. 이거 원래 곰돌인데. 짠. 저는 잠깐 이렇게 하고 점심을 사러 다녔어요. 오늘의 식량 함박스테이크와 파스타 같은 거? 수박이 팔길래 원래 샌드위치 사러 갔는데 이게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이거랑 토피넛 마테랑 휘핑크림은 빼고. 맛있어. 책 배웠어요. 제가 코스에서 세일하는 바지를 하나 주문했거든요. 근데 거의 하루 만에 온 것 같아요. 이 바지가 이 여름에도 이제 소재만 바뀌어가지고 같은 디자인으로 바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도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세일 당시에 이 바지를 발견하고 입었는데 사이즈가 되게 큰 사이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이번에 세일을 하길래 이거는 조금 이거는 근데 겨울에는 완전 못 입을 것 같긴 하고 얇은 소재긴 한데 여름 소재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간절기용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입어볼게요. 너무 예쁜 바지예요, 이분. 이렇게.
바지에 어울리는 상의로 갈아입었어요. 너무 꼿꼿한데 이 옷장 속에 있었어가지고 이것도 상의도 코스고 이렇게 바지가 신발 에러다 이렇게 입는 바지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엄청 하이웨스트고 얘가 너무 정직한 리본인가? 이렇게 펴는 게 펴서 묶어봤는데 이게 더 나으려나요? 좀 이상한가? 다리가 엄청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는 그런 바지예요. 그때 입어봤을 때 엄청 커가지고 진짜 항아리 바지 같았는데 제 사이즈로 입으니까 딱인 것 같아요. 뒤쪽에 뒷주머니도 이렇게 페이크인가? 오, 페이크가 아니야. 오, 좋은데? 좋다. 굿! 의상 많았어요. 이따가 뒤풀이 있다고 하니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 다 내 옷 아니었어. 말해봐. 점심으로 김밥천국에서 김치 수제비랑 그다음에 무슨 간장 계란밥 같은 거 시켰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그냥 버터를 넣어놓고 이렇게 이게 순간 숨겨놓고 좀 녹일게요. 제비 SN의 신의 산 시편이 진짜 웃기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연말이라서 그동안 일을 하기 너무 쉬웠는데 이제는 내일 또 다시 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정말 그 휴가 기간에 최대한 뭔가가 발생하지 않게 일을 다 해놓으려고요. 5시에 회의가 있는데 회의 전까지 거예요. 어니언 커피는 주문하면 이렇게 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팩으로 뜨아를 주문했었는데 바로 못 먹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얼음 담아가지고 아이스로 마셔요. 오늘가 첫날인데 노트북에서 조금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마시면서 여러분, 저는 식량을 사러 나갈 거예요. 집에 약간 야채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먹을 컵누들을 사려고요. 맨발로 나가는데 춥진 않겠죠? 컵누들 매콤 찜닭만두를 드디어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건 괜히 좀 사고 싶어가지고 샀고요. 이건 첫 번째 편의점 갔을 때 실패했을 때 실패. 늦어가지고 이거만 먹고 빨리 나가요. 너무 맛있어. 이거 발라줄 거예요. 롬앤 틴트 주쉬 래스팅 틴트 27호. 다 들고 가봤자 어차피 쓰지 않으니까. 미니 마침 마이백을 할게요. 이거 요즘에 갖고 다니는 거. 탬버린즈. 이거 진짜 필수. 되게 작아가지고 미리가 이게 몇 용량이 15ml거든요? 이거 진짜 휴대하기 좋고 향도 좋고 이 000 향인데 이거 쓰면은 다 주변에서 향 좋다고 말해요.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거예요. 케이스도 뭔가 감각적이고 아주 강추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원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이 카드지갑. 그리고 이거 넣고 미니백이어서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은근히 실속이 있어요. 진짜 이 가방 너무너무 강추해요. 100만원대 가방 중에 이만한 가방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일론이고 그래서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검정색 사면은 오염이나 이제 색 이염에도 강하고 엄청 강추. 맨날 들어요 거의. 오늘은 이걸 발랐으니까 26호랑 27호 추천해주고. 어차피 이거 들고 다녀도 마스크 써가지고 잘 안 발라. 그리고 저 이거 필수예요. 렌즈를 껴가지고 나 지금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내 분신 같은 아이템. 그리고 눈이 번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휴대용 면봉을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꼭 한쪽만 쓰고 한쪽은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게 그냥 이렇게 쑥 해가지고 한쪽 쓰고 이것도 한 번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 쓰고 이제 다음 필요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이제 되게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컨실러랑 이제 향수 휴대용이랑 립브러쉬를 챙겨가지고 여기 이솝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잠깐만 외출할 거라가지고 그렇게까지 수정 화장용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두고 저는 얘만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제가 가방에 꼭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이클립스. 저는 이클립스 원래 이렇게 철통으로 되어 있는 거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거 들고 다녔었는데 회사에서 이걸 한번 줘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컹차컹 소리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맛도 있어요. 좀 다른 식감이에요. 그 철통에 있는 것보다. 이거 민트를 저는 이제 입이 갑갑한 걸 너무 싫어해서 민트를 꼭 하나씩 챙겨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 어디든 주머니에 넣어도 되고 완전 그냥 뭐가 자꾸 하나씩 추가되는데 이거 머리 슈슈도 하나 챙겨갈게요. 머리가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끝! 반응 없으세요? 아, 하리보가 젤리가 파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단추가 왜 위에만 이렇게 아껴져? 이게 금장이거든. 아. 그리고 오프숄더로 입어 됩니다. 좀 예쁜디? 예쁘지? 응. 이제 하리보 입을게요. 아, 귀여워. 나 투명 케이스에다 붙여야겠다. 그래, 지금 붙여보자. 이건 마름대. 어, 이거 봐봐. 나 이거 하고 싶어. 나도. 우와, 이것도 있구나. 여기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아. 저도 리얼한다. 어, 너무 귀여워. 사진인가 봐. 잘했는데?